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49번째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49번째입니다.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아두이노 NMR에 이제 당분간 좀 집중해야 되는데 영어로 좀 써놨어요. 그들은 뭘 하는가?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그걸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요 자연 대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요 사람이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E라는 상수 요거 얘기를 아주 짧게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려고 해요. 먼저 그들은 뭘 하나? 근데 그 범위는 IoT에다가 센서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단순화시킨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본 거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라스베리 파이 NMR 이렇게 하나 해봤고 또 하나는 아두이노 NMR 이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아마 MRI는 안 할 것 같아서 아직은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NMR 쪽에 이걸 찾아보니까 첫 페이지에 나랑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부터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사진이 내 사진이 나오네. 나예요.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말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까지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나오는 것들을 쭉 보면은 맨 위부터 이제 한 페이지 요거 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쭉 찾아봤는데 더 이상은 없고요. 요게 이제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라스베리 파이라는 어떤 키워드 갖고 한 거는 대부분 이제 저 분광학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광학적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이제 자기 공명을 이용한 분광학이죠. 우리도. 근데 스펙트로메트리인데 그래서 이제 프리즘 갖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는 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그런 거는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처리할 때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써서 라스베리 파이 하드웨어로 하니까 굉장히 비용이 적고 또 컴퓨터로서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광학적인 분광학 영어로 하면 이제 스펙트로메트리 이쪽인데 그쪽은 좀 많이 해요. 심지어는 이제 보통 CCD 카메라 갖고 그 영상에 이제 뭐 어떤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작업 자체는 쉽지 않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레이저를 써가지고 레고 블락에다가 이제 요 케이스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달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레이저로 이 광물류, 미네랄 오일에 섞인 다른 기름,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거에 이제 레이저를 쪼여가지고, 그걸 요 디프렉션 그레이팅으로, 그러니까 요 프리즘하고 같은 역할을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 빛을. 근데 이제 빛 범위는 이제 UV, 그러니까 자외선 쪽으로 썼고, 그걸 쭉 변화시키면서, 성분 분석이랄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광학적인 방법이라서,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게 다 기본은 같지만 다루는 말하자면 기술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 걸 좀 했었고, 그 다음 거 찾아보니까 이제, 아,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네요.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1304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했네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금은 하드웨어를 따로 따지는 게 조금 모호한 시대죠. 거의 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글자를 모르면 이제 문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시대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것도 이제 문맹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천 몇백 개 이렇게 소개했는데, 대부분은 역시 이제 광학적인 분광학. 아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CCD 카메라 같은 걸로 직접 영상을 받아서 하는 것들. 사진 찍는 거죠. 뭐 우리, 저기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그런 범위들도 많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영상 처리하고 어떤 그,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이제 그 인식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죠. 그건 거의 이제 그 기술적인 것들. 구태 얘기하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그쪽 얘기들이 좀 많고,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 쪽, 리눅스 컴퓨터 쪽에서 한 5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었고, 다음에 찾아본 거는 이제 요 아두이노 같고, 아두이노 NMR을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좀 몇 개 돼요. 요거는 라즈베리보다 좀 많아요. 왜냐면 기계를 직접 컨트롤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근데 이제 다 훑어보고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의 처리는 역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갖고 했기 때문에 그쪽은 자기가 쓰는 이제 컴퓨터, 우리 윈도우 컴퓨터 그거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탠드얼론, 혼자서 이렇게 딱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스탠드얼론 혼자서 뭘 하는 그런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라즈베리 쪽도 우리가 하는 것만 인터넷에 소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공학적인 것들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좀 유일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 계통을 좀 아는 분들이 좀 애들이 장난치냐 이제 이렇게 오해할까 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하죠. 스탠드얼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만 갖고 딸랑 그것만 갖고 오는 건 아니죠. 늘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순수한 아두이노 NMR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몇 개 유사한 게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 연구자석을 쓰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자석을 만들어서 쓰는데 상당히 전자석이 사실 그 전원 공급 장치가 굉장히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조금 참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석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전자석은 이제 그 자장의 세기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상업용으로 나온 아주 비싼 전자석도 켜놓고 하루는 기다려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자장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거라고요. 켜놓고 뭐 하루 이틀 기다리고 뭐 이제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요 사람은 이제 그 정체를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 경우에는 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답게 프로그램을 아주 좀 열심히 짰어요. 근데 이제 좀 몇 개 들여다 보니까 그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필요할 때 또 볼게요. 지금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대체적으로 역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답게 소프트웨어를 아주 좀 잘 짰는데 역시 문제는 NMR을 몰라요. 이 사람도 자기는 꽤 많이 공부해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걸 좀 보고 있죠. 아예 이제 그 이 상업, 이 돈이 연관된 거는, 큰 돈이 연관된 거는 이제 NMR보다는 MRI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좀 소위 요즘 말하는 오픈 소스나 이런 게 이제 어떤 대학 이런 데서 준비하는 게 있을 것이다 해서 미네소타 대학 거를 지금 창조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두이노는 전혀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냥 이 사람 보니까 요 이벤트 만들어낼 때 프로그램 같은 거 그때 이제 555 타이머를 써서 했네요. 그걸 써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전통적인 그 장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뭐 그 인터넷, IoT, 뭐 센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았어요. 그냥 NMR이죠. 말 그대로. 그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다. 특히 이제 가격 비용으로 볼 때는 저번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만 분의 1이잖아요. 10만 분의 1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삼겹살로 소주 한 잔 친구들이랑 하는 정도. 그걸 크게 안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보면 뭐 모르는데 아직은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이렇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에 제가 좀 살짝 놀랐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보니까 역시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미시간 대학에서 준비한 이쪽 거를 참조해서 진짜 MRI나 진짜 NMR하고 같게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가 조금 참조는 되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상당히 유니크하고 또 비용적으로도 뭐 10억에서 한 100억대 되는 그 커머셜 NMR이나 MRI에 비해서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우리가 애는 써야겠죠. 할 수 없이 애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왔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한테 소프트웨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많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요 다크 매터. 요 다크 매터. 암흑 물질이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죠. 뭐 그 결론은 이제 한 5%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거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인간이 우리가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다고 굉장히 좀 도도해졌었죠. 사람들 다 인류가. 근데 좀 더 이렇게 자연을 탐구하다 보니까 과학이라 그러죠. 과학을 더 살펴보니까 인간이 아는 게 거칠게 얘기해서 한 5%밖에 안 된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물질은 이제 곧 에너지다.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기라고 그러잖아요. 일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뭐 이태계 이황 이율곡 뭐 이런 분들이 그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현대 물리학하고 같은 결론을 내잖아요. 대단한 정신 세계죠. 우리 조상이. 근데 아무튼 지금 좀 더 파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는 게 없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암흑 물질이다. 또 그거는 또 암흑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꽤 알아요. 꽤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증거를 잡아야 돼요. 실험적으로. 실험 물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또 이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번에도 그냥 운만 튀고 이제 넘어왔는데, 요번에는 요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 이라는 요 상수, 요게 뭐 자연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상수가 그 복소 평면을 쓰면은, 여기도 이제 복소수를 썼는데, 그 운동이나 파동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기술할 때 무척 편해요. 요 이라는 걸 쓰면은 그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런 거 안 쓸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이 사람이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주 짧게 볼 거고, 그리고 이거 착심에서 올라온 게, 이런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얘기들을 뭐 무슨 먹방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유튜브, 나도 그런 거 좀 요즘은 이제 그 저 조국 뭐 가족 사기단인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흥미로운 것들 좀 욕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클릭해서 보는데, 이렇게 이제 뭐 수학이니 이런 정말 따분하다고 그러나,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슨 우주니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거대 담론들을 그 저 유튜브 전체를 보면은 막 수십만 수백만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왜 죽고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고민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좀 따분한 얘기들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NMR에 관련해서 두 가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운동이나 파동 같은 거 기술할 때 요 자연상수라는 거 E, 요거를 쓰면 이제 편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 NMR을 하다 보면 이제 NMR 릴렉세이션 이완 시간이라고 그러죠. T1, T2. 그때 또 요 E가 또 튀어나와요.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이 과학이라는 걸 하다 보면 E를 안 쓸 수가 없죠. 또는 뭐 전자공학이나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공학을 해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여기에 꽉 가서 맥히는데, 왜 맥히나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요건 이제 역시 위키피디아에서 자연상수니까 내추럴 컨스턴트로 한번 찾아봤죠. 어떻게 그런 거 없고, 수학에서 그걸 우리 수학상수라 그래 하고 나오더라고요. 수학상수다. 뭐 좋고. 그래서 요거를 열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E라는 게 뭐 요거다. 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또 무한대 제곱하면은 그게 그건 그 E라는 건데, 그 E라는 게 이제 그 만약에 종이에다 써본다면은, 이렇게 2.7189자고자쩌고해서 끝이 없어요. 이 종이를 우주 끝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렇게 E라고 써야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파이, 원줄 파이도 3.14159자고자쩌고해서 이것도 끝이 없잖아요. 이게 정신없는 숫자들이죠.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하는 말이 있나 본데, 여기서도 뭐 irrational 그래가지고 정신없는 숫자다. 모르겠어요. 영어 단어가 이런 걸 표현하기 좋아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좀 점잖게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 한자로 한자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래 뭐 정신없는 숫자다 이제 이거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2나 파이 이렇게 줄여서 쓰면 좋죠. 요래 쓰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간단하게 또 희한하죠. 시작이 희한한 놈이니까 그거를 이제 보니까 복조수로 쓰면은 운동이나 파동을 기술하기 좋다. 여기 뭐 코사인이니 사인이니 뭐 나오니까 빙빙 도는 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잠시 보니까 이 사람이네요. 이율러. 그래서 오일러라고 있죠. 오일러
오일러 수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거를 네피에 이 사람이 처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논문이랄까 이렇게 기록을 제대로 남긴 거는 오일러죠. 오일러는 그 밖에도 많은 기록을 남겼죠.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네피아도 그 정말 희한한 숫자네. 그러면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 돌아가셨겠죠.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뭐 리만 가설인가 뭐 그런 수학적인 세상, 관념적인 세상에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렇게 그런 거 풀어내면은 막 그냥 노벨상 비슷하게 막 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의 하나라고 봐야 되죠. 네, 정신없는 숫자, 그 숫자가 이제 2인데, 그게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요 방사성 동위원소, 뭐 연대 측정하고 뭐 이러는 거, 거기서 이제 이 자연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는 나오죠. 그래서 요거 몇 줄,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숫자가 있으면은 걔가 시간에 따라 마이너스 줄어드는 그 비율은 그 처음 있던 숫자에 비례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에서 시작해서 그 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이렇게 써보자. 그럼 여기 이꼬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걸 푸는 거예요. 이제 풀면은 요게 이제 미분방정식인데 그 해가 답이 요 2라는 놈이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온갖 동네에서 막 다 튀어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아 이건 자연에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수야. 뭐 좀 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숫자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원자 핵 스핀이 고주파 펄스를 맞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서도 또 나오죠. 걔네들이 이제 원래 바깥에 있는 자석, 그 자석을 이 자석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자기도 자석같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만 효과 이렇게 얘기했고 양자역학적인 효과죠. 그 양자역학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NMR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최종 종착점이 되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 중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과학이나 공학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 기술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채널을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제 뭐 무슨 거대 담론인 뭐 우주론, 물질론 이런 건 물론이고, 또는 아주 좀 미세한 세계의 어떤 그 말하자면 끈 이론 같은 거 있죠. 스트링 띠오리라고 해가지고 이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게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이기 이론론, 일기 이론론, 기, 에너지. 그래서 관념적으로 우리 조상도 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현대 물리학하고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게 방향을 잃었어요. 그 NMR이 이제 그런 위치가 있어서 이제 그 과학이 있는 기술을 일반인들 또는 뭐 설령 전문가라도 마찬가지예요. 소개하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걸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라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10억에서 한 100억대에 이르는 그 NMR이나 MRI의 그 커머셜 제품들 돈 주고 사는 거 걔네들을 뭐 한 10만 분의 1 가격으로 왜냐면 이제 알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몇만 원짜리 갖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쓸모가 있겠다. 10억이라서 못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좀 조금 고생을 해야 돼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전번에 얘기할 때 이제 그 객체 지향형 오브젝트 오리엔트 그걸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 과학을 그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크매터 암흑물질을 갑자기 생뚱맞은 것처럼 이렇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또 사실 과학 얘기하는 거니까 과학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기술 소프트웨어 얘기만 했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아날로그 쪽을 하드웨어,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이제 좀 많이 가야 돼요. 요 얼마 전에 그 뭐 그 코일 같은 거에 이제 인덕턴스 이런 거 재보고 이랬는데 그것도 뭐 수백만 원짜리 장비로 재는 게 아니고 뭐 한 몇만 원짜리로 재거든요. 전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해나갈 것들이 하여튼 돈을 안 쓰고 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10억대 장비하고 손색이 없어야 돼요. 손색이 하나 있다면은 초전도 자석을 안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안 쓰기 때문에 그 분해능이 어떤 한계가 있다. 그 정도. 그렇지만 이제 그 NMR이 원래 화학 분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많이 써서 그렇지. 현실적인 수요 때문에 그건 이제 물리학에서 나왔고 물리학 연구를 하기 위한 실험 장비죠. NMR이. 그 화학 분석은 이제 그건 이제 편리하니까 하는 거고. 그만한 도구가 없으니까 또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론 하겠지만 그게 원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 분석은 왜 그러냐면 화학 분석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스틸 사진 정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고 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글로 옮겨 가면서 처음에 만들 와이드 라인 NMR 원래 물리학에서 쓰는 거 그거는 다이내믹스 이완 시간을 주로 사용해요. 스펙트럼이 아니고. 그래서 쓸모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로메트리 분광학 화학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 이완 시간으로 오는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화학으로 NMR 한 사람들은 그냥 NMR이 도구고 그 사람들은 화학을 하는 거죠. NMR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기보단 NMR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도구로 쓰는 거지. 조금 어려운 도구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거죠. 지금 말이 좀 자꾸 딴 데로 갔네요. 자, 그래서 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 디케이 한다고 그러죠. 그 붕괴하는 거. 그 식을 풀면 요 자연상수 E가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자 X핀에서는 요 T2라는 거 요 T1, T2 현상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죠.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또 길게 끌고 가긴 뭐하니까 원자 X핀이 자석 안에서는 기만 효과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자석하고의 이제 끌고 땡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따질 때 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를 표현할 때 그 움직이는 시간, 이완 시간을 따지려면 요 E가 반드시 나오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요 T2가 이제 그걸 같은 식이니까 형태가 똑같은 식이니까 요 방사성 동위원소 식하고 똑같죠. 요거 보시면은 우자국 E 마이너스 우자국이거든요. 근데 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도 뭐 우자국 E 마이너스 우자국이에요. 똑같아요 식이. 그래서 결국은 아, 요 E가 저 E랑 같은 거구나. 아, E라는 건 정말 이 우주를 만든 신이 이 우주에 박아놓은 숫자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자연상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복소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복소평면에서 이 원자핵들이 움직일 때 여기 자석이니까 자석 안에서는 이 자석이 코일 안에서 움직이면 발전기잖아요. 그 전기를 일으킨다고요. 기전력을. 그게 바로 NMR 신호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물질 안에서 움직일 때 그 주변은 전자밖에 없는데 그 전자들을 껄쩍껄쩍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자의 정보를 갖고 나오죠. 그 신호가 그 기전력이.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 물질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원자 핵 그러니까 전자 수준까지는 그 밑에 무슨 뭐 소립자니 이런 거는 이제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가속기니 뭐니 하는 것도 거기 있는 기술도 또 여기서 쓰고 여기 있는 기술 또 다른 기술이 또 거기 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NMR은 거기에 딱 가운데에 있다고 보여요. 모든 면에서. 이거 안 하고, 과학기술을 하겠다는 건 좀,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과학기술을 집어치우든지. 좀, 말을 너무 좀 험하게 했네. 네. 그래서, 요거 그냥, 화면 보고 고주파를 맞고 쓰러진 원자핵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석을 따라서. 그거에 이제 수직 방향, 요거는 수평 방향. 그렇게 한 거죠. 요 한 번밖에 안 보여주네요. 여기까지 짧게 얘기하려는데 좀 길어졌어요. 요리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밑간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리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무리 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 자석이 필요하겠죠. 자석이 필요하니까 이제 지금 자꾸 시간이 좀 많이 늦고 있는데 이런 사이즈의 자석을 하나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간이 늦었으니까 또 다른 걸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둘 다 섰어요. 서가지고 저 초기 조건 다시 잡아가지고 잘 못하는 거죠. 뭐. 잡아가지고 다시 좀 시작해서 좀 열심히 돌고 있네요. 자석하고 방금 전에 그 다른 사람들 한 거 보니까 전자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명히 그 전자석은 쉬워 보이지만 만들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이제 NMR에 갖고 와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거죠. 99%예요. 해보고 싶은데 너무 쓰기 어려울 거는 99%거든요. 자석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아두이노만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아두이노. 아두이노에다가 이제 자석은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얘기하는 이제 NMR 센서. 이런 자석은 이제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만들 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좀 너무 진도가 좀 늦고 있어요. 저런 모습이었죠. 너무 작죠. NMR 센스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요거 두 개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 부분을 좀 써야 돼요. 지금은. 아날로그 빨리 찾지 못하네요. 그 다음번에 얘기하죠. 빨리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이 얘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요 사진이. 근데 이제 보드도 가장 좋은 걸 지금 고르고 있는데 지금 예상에는 이제 그 ARM, ARM4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M0인데 그리고 이제 그 뭐 LCR 메타 같은 거 뭐 수백만 원짜리 아니라도 되거든요. 이거 찾느라고 오랜 세월이 걸린 거죠, 사실은. LCR 메타나 이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나 또 다음번에 이제 전에도 한번 봤는데 뭐 그 저 고주파 쪽 할 것들 그것도 이제 비싸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이제 본론 얘기 못 하고 그냥 어떻게 밑간 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리하는 시간을 다음으로 좀 넘겨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이게 또 시간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 정도까지 하고요. 본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가 하는 대목은 다음번에 좀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모델을 좀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초딩 버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부터, 제가 표현하는 진짜까지, 그 중간에 이제 성능도 여러 가지고, 구성도 여러 가지고, 비용도 여러 가지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또는 자석, 이런 것들을, 만드는 테크닉도 조금씩 이렇게 향상이 되는 쪽으로 해서, 좀, 말하자면 쉬운 것부터 해서, 막 10억, 막 몇십억 주고 사는 그런 것과, 성능까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벌써 30분에서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의견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